창원과 거제, 통영과 고성 등 진해만권 4개 시군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관광과 산업, 교통 등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추진해 진해만권을 부울경 메가시티의 관광경제 중심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진해만을 감싸고 있는 창원과 거제, 통영, 고성 등 4개 시군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진해만권 신문화관광경제벨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문화관광경제벨트는 진해만권 발전 가능성과 공동협력의 필요성을 느낀 창원 씨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바다를 가운데 놓고 4개 시군이 다 마주 보면서 같이 하고 있는 생활 공동체고 생활권이고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협조도 협력도 많이 했지만 지금 특별히 더 그런 것이 요청되는 시기가 아닌가. 4개 시군은 이번 협약으로 관광, 교통, 산업 등의 사회적 기반을 하나의 벨트로 연결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또 조선해양산업과 교통 인프라 확대, 해양 폐기물 공동 처리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 사업을 함께 발굴해 메가시티 협력 사업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곧 태동할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비해서 진해만권의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고 추진하고 또한 반영시켜서 하는 것. 이것은 국가 운영 발전 차원에서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중심지로 불렸던 창원과 거제, 통영, 고성. 진해만권 문화관광경제벨트 조성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